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 3, 4급 대비 읽기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중급, 그죠? 예전에 중급이라고 했는데, 이제 토픽 2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3, 4급, 5, 6급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 4급에서 읽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읽기가 어려워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읽기가 좀 더, 텍스트, 지시문도 굉장히 길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듣기보다는 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형과 전략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읽기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상은 여러분들, 네, 3, 4급 합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습자가 되겠죠. 바뀌기 전에는 중급, 고급, 시험이 다 따로따로 시험을 봤죠. 지금 같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시험이 좀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급을 가기 위해서는 이 3, 4급 중급을 반드시 꼭 공부를 해놔야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저는 고급이 아닌데 토픽 2 어떻게 봐요? 중급 봐도 돼요? 물론 봐도 됩니다. 3, 4급으로 그 등급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급 문제는 못 풀어도 3, 4급 중급의 그 수준에 맞는 문제까지 여러분이 풀게 되면 3, 4급을 합격을 할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교재는요,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 중급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직접 만점에 도전하라를 쓴 저자라고 하죠. 네. 초급, 중급, 고급까지 만점에 도전하라와 또 하나는 어휘로 잡아라 같이 책을 썼는데요. 어휘는 이 만점에 도전하라 이그 토픽에 관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어휘 그리고 또 필요한 뭐 속담이라든가 관용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뭔가 책을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초급부터 중급, 고급 토픽 책을 많이 여태까지 썼는데 그 쓰면서 가장 생각을 하는 건 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더 쉽게 그리고 합격을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그걸 가장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더 쉽게 그래서 정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좀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수는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강의가 들어가게 되죠. 읽기도 역시 고급과 마찬가지로 유형이 나눠져 있지만 고급 유형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급에서 충분히 유형을 공부하게 되면 고급 문제까지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읽기를 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복하다, 마스터하다죠? 그래서 마스터 토픽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읽기를 정복해야겠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마스터해야겠죠. 그러려면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읽기에서는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다 보면 벌써 시험 끝. 네. 읽기는 시험,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끝까지 50문제를 다 풀으려면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연습 평소에, 보통 때도 계속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도 좋고요, 어떤 신문도 좋고요, 뭐 잡지, 소설, 뭐, 글자로 되어 있는 건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듣기도 중요하지만, 네, 읽기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모르는 단어에 신경 쓰면 다른 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 있어도 그냥 일단 참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하고 읽기는 이해라고 했죠. 어휘문법과 쓰기는 예전에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이해는 서로 뗄수 있어요? 아니죠. 붙어야죠.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는.
언어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이것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언어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됩니다. 물론 말을 하는 거, 말을 잘하죠. 그러나 글을 쓰지 못하면 그거는 언어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만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기, 듣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중심 내용이고 어려워서 틀리는 것도 바로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 파악하기, 중심 내용 고르기 이런 유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평소에 보통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나 교재 등을 읽는 연습이에요. 필요한 것만 보고 시험 문제만 풀고 아니에요. 쭉 읽어보고 끝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읽기의 표현에서 평가 항목이 있어요. 자,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제. 예,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 아까 말 바꿔서 한 중심 내용, 중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해야 하고요. 세부 내용을 이해합니다. 하나하나, 자, 문맥이라는 말 많이 하죠. 문맥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의 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맥락이라는 건 전체를 이야기해요. 문장 전체. 그래서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 생각 파악하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주제. 그것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죠.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한다. 이것들이 있어야 전체를 알 수 있고 하나하나도 알 수 있고 주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의 논리적 흐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논리적인 흐름. 어떤 것이 첫 번째 글이고 중간 글이고 끝나는 글인지 이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 파악하기라든가 아니면 논리적인 흐름을 찾는다든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예요.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알아야겠죠. 예. 듣기도 같죠. 말을 한 목적이나 이유. 그리고 글도 왜 썼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막 쓰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쓰는 것들. 이런 거는 낙서라고 합니다. 낙서. 아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글은 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글 쓴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말하기에도 그렇지만 말하기는 뭐예요?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기분,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있겠죠. 아무 기분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기 유형에는 중급에서 하는 유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에서는 몇 가지 추가되지 않아요. 한두 가지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급의 유형을 먼저 알고 있으면 이제 지시문이 좀 더 길어지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같은 유형인데 고급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토픽 2니까 한 번에 50문제, 그렇죠? 중급, 고급을 같이 푸는 문제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죠. 그러나 유형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네, 이거는 뭐예요? 예전에 바뀌기 전에 어휘문법 문제였었죠. 그래서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와 같은 의미 표현 고르기는 문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휘문법 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것들. 자, 또 하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휘문법이 시험 과목에서 없어졌는데 해야 해요? 이런 질문은 정말 바보 같죠? 우리가 어휘문법을 모르면 듣기, 읽기, 쓰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어휘문법이 없어졌어요? 좋아할 게 아니라 어휘문법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야 쓰기도 할 수 있고요. 읽기도 할 수 있고 듣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문법은 그만큼 기본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어휘문법 유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 표현 고르기는 뭐예요? 바꿨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거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단어, 반대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언어를 잘한다는 건 어휘, 단어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문법보다 단어가 우선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예전부터 읽기 유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읽고 주제 찾기,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것이 이제 3, 4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주제문. 이거는 바꿨어도 되는 거, 중심 생각,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유형이 되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다 같은 유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기도, 그 이해가 되면 그 중에서 이해, 맞는 말, 틀린 말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도 역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중심 생각 고르기도, 네. 이렇게 중심 생각 고르기, 그 다음에 문장 순서대로 배열하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대로 배열하기 아까 있었죠. 글의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그렇죠? 그건 뭐예요? 순서를 알아야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 세 번째 문장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대로 배열하기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요것들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어떤 문장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어떤 문장은 첫 문장으로 갈수 없는 문장들 그런 것들은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그 다음에 뒤이어서 중심 생각 고르기와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가 같이 또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 어떤 말이요? 여기에서는 예전에 어휘문법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문장으로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문법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뒤에까지 계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한 문제씩 되어 있지만 이 뒤로는 이제 두 문제, 그 다음 맨 마지막 40, 88, 49, 50번 문제는 세 문제가 같이 이어져 있는 문제가 돼요. 이 유형들이 같이 섞여서 묶여서 나오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심 생각 고르기는 또 나오고 빈칸에 알맞은 말인지 표현인지 아니면 문장인지 이게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는요. 네, 글쓰기 기분 고르기와 목적 고르기가 있고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알맞은 말 고르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알맞은 말 고르기는 빈칸에 알맞은 말 단어나 아니면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 기분과 글의 목적 이것들은요.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왜이 글을 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고급에서도 나오겠지만 중급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기분, 태도, 뭐 이런 것들요. 어떤 기분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요. 중심 생각법 파악하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급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세트 문제라고 하죠. 두 가지 이상이 묶여 있는 문제들은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중심 생각 또는 세부 내용입니다. 이 유형은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 하고, 전략도 알아봐야 하고, 전략을 익히기 위해서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이해하면, 네, 문제가 쉬워진다 해서 유형을 이해하는 문제가 그 코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파악하는 그런 전략을 찾아야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로 우리가 전체를 연습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유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는요, 많이 읽고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형별로 특별하게 전략을 찾아서 훈련을 해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읽기를 공부하면서 토픽,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급수를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가실래요?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